안녕하세요. 자담 대표 조영상입니다. 오늘은 제가 누구나 수월하게 성공적인 유기농 가든을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량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 문제를 내가 적극 개입해서 내 가족과 내 생명, 나를 살릴 수 있는 라이프 가드닝을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국가정보위는 2040년 온난화 등의 문제로 전 세계적으로 식량 폭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하고 있습니다. IMF는 전 세계 48개국에서 식량 위기가 심각하다고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존 바이든 대통령은 50여 년 만에 식량 안보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러한 긴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곡물 자급률이 세계 최하위, 또 농약 사용량이 선진국의 10배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농촌은 고령화로 농촌이 소멸되는 위기에 몰려 있고요.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식량 수입국이고 식량 안보 지수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식량 자급에 적극 동참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합니다. 러시아는 도시민의 80, 90%가 작은 텃밭을 운영하고 있다 하는데요. 이 결과로 한 해에는 러시아 전체 감자 소비량의 65%를 텃밭에서 충당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끼의 샐러드도 식량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식량 자급에, 유기농 가든에 동참하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많은 분들이 텃밭 농사를 시작하시면서 전혀 예견하지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먼저 풀 뽑는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계 사용이 어렵다는 거. 그다음에 병해충 방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절감하실 겁니다. 자담이 이러한 문제를 다 수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은 작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면 병해충도 안 생기고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건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농사에 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병해충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야생의 종자를 심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입맛에 맞게 많이 육종이 된 종자를, 육종의 육종을 거듭한 종자를 심거든요. 그래서 그 종자들은 병해충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습니다. 유기농 가든도 철저한 병해충 방제가 수반되지 않으면 성공하지 절대 못합니다. 저희 자담이 천연농약 분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3년간 그 강의를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대전 백마을에서 10월 25일서부터 한달한 번씩 강의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시면은 여기서 직접 농약을 직접 만들어서 쓸수 있는 강력한 천연농약에 대해서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구독자가 8만이 넘었는데요. 유튜브에 채널이 있고요. 여기에 상당히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어로도 더빙이 돼 있어서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해서 전 세계 언어로 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2003년부터 운영해온 자담 공식 사이트인데요. 여기다 게시판에다 또 글을 남기시면 저희가 답변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발행한 책자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책자는 영어로 번역되어서 전 세계 아마존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쓴 책인데요. 현재 인기가 많아요. 평가가 거의 700개 이상 달렸고요. 별 5개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쓴 병해충 방제에 관한 책인데요. 평가가 괜찮죠. 그리고 저희가 또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구글 스토어에서 이북으로도 판매를 하거든요. 전 세계 한 20개 언어를 번역해서 지금 올리고 있고요. 여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저렴하게 저희 책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오가닉 가딩을 시작해 볼까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건제 농장인데요. 이 사진 사이즈에 들어가 있는 작물이 한 200평 정도 돼요. 여러분 200평이 다 부담스러우면 200평을 안할 수도 있고 한 30평, 40평, 20평도 할수 있겠죠. 이 농사라는 게 굉장히 병해충 방지만 잘 되면 잘 자라면요 굉장히 신납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면적이 30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4, 50가지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아주 맛있는 유기농 야채를 내가 자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건조해서 이것을 겨울에 먹을 수도 있고요. 또 급냉을 시켜서 1년 내내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철 농사지만 그거 가지고 1년 내내 내가 야채, 과채, 과일을 자급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천연농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60여 가지 다양한 작물을 심거든요. 저희 가족들은 농사를 좋아해서 항상 농사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고로 질 수 있는 농막을 하나 직접 제 친구랑 같이 지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작은 집이지만 여기에 아름답게 나무로 다 꾸며 있고요. 조명까지 설치하고 그래서 오가닉 가드닝과 이 삶이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는 길을 저희가 모색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실인데요. 화장실 톱밥 화장실이에요. 톱밥 화장실인데 이게 톱밥에다가 전분을 1% 넣고 섞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요. 냄새도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아서 저희가 거름으로 또 써요. 그래서 이런 화장실이 하나 있으면요. 텃밭 농사의 거름을 외부에 의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텃밭을 마대자리에 모아놓고 쌓아놓은, 한 3개월 쌓아놓잖아요. 그럼 완전 분해돼서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텃밭이 나오게 됩니다. 거기에 군뱅이 같은 것도 막 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담의 초조비용 유기농법을 배우시게 되면요. 웬만한 모든 야채, 과채, 과수까지 유기농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농산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참 매력적인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딸기예요. 딸기는 저희가 해마다 심는 게 아니고요. 심어서 5년, 6년째 따먹어요. 그래서 방제는 뭐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해마다 처음으로 나오는 과일이 딸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아삭아삭한 양상추, 그 다음에 호텔에서 나오는 고급 야채들 예? 굉장히 맛있습니다. 고소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늘상 먹는 김치, 배추, 예? 그 다음에 또 알타리, 예, 고급스러운 파프리카, 블루커리, 예? 또 감자는 기본이죠. 그래서 아주 다채로운 감자, 고구마에다 야채, 과채가 섞여진 아주 다양한 오가닉 가드닝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자담 기술을 배우시면 노지에서 오이도 재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파, 예, 별거 아니고요. 그다음에 고추도 아주 다수화로 유기농 고추를 직접 생산할 수 있죠. 제가 고추는요 이 분야에서 탑입니다. 예, 자담 기술 배우시면 다수확도 가능하죠. 그러면 그 유기농에서 어려운 제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뭘 쓰냐면 공기를 통과시키고 물을 통과시킬 수 있으면서 햇볕을 차단해서 풀을 나지 않게 하는 그래서 토양의 초고온화를 막을 수 있는 제철 매트를 쓰는데요. 제가 써보니까 잘 쓰시면 한 10년간 쓸 수 있고요. 외국에 나오는 좀 비싼 것들은 20년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20년이면 태양광 패널과 수명이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 제철 매트의 활용은 토양의 수분을 갖다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또 토양의 그늘을 만들어줘서 토양이 미생물에 의해서 빨리 좋아지게 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제철 매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뿌리의 활착을 도와주고 토양을 좋게 만들어서 다수화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밭을 맨 처음부터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겠는데요. 이거는 토양 위에다가 흰색 석회, 백회 같은 걸로 해서 보통 작물에 따라서 130에서 160 사이 간격을 가지고 이렇게 쥐를 띄워놓고요. 이제 배수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고랑을 만드는데 맨 처음만 기계를 씁니다. 그래서 막 경운기로 해서 한 세 번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깊은 고랑이 생기고요. 그걸로 이제 이렇게 두둑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두둑을 만들어서 평생을 쓰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거름을 쓸 때 거름을 넣고 갈아줘야 된다는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표층에다 그냥 뿌리고 그 위에다가 제초 매트를 덮는 거죠. 이렇게 핀을 해가지고 제초 매트를 완전히 감쌌는데요. 제초 매트의 폭을 좀 길게 해서 고랑까지 해서 하게 되면 더 편리합니다. 고랑에 풀이 안 나니까요. 고랑에 풀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제 작물을 심으려면 제초 매트에 이제 그 야채 심을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하잖아요. 이럴 때는 줄에다가 30cm씩 표시를 해놓고 줄을 띄워서 그 다음에 커터칼로 15cm를 자르게 됩니다. 저희는 작물을 심을 때 그 산에서 가져온 부엽토로 흙탕물 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모종을 침종해서 심거든요. 그리고 이걸 빼서 이제 철물점에 가시면 이렇게 뾰족한 호미를 팔아요. 이걸로 살짝 그 틈을 벌려서 모종을 딱 집어넣고 손으로 약간 마무리를 해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두둑은 평생 한 번만 딱 만들고 그 두둑을 계속 재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작물을 키우고 물을 줄 때는 이제 스프링클러로 주시면 되고요. 한 2, 3일에 한 번씩 50분 정도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채가 커나가고 이 물을 줄 때 자단 미생물을 혼용해서 같이 쓰기도 하고요. 제가 그 한 번 심고 나서 다시 밭을 정리를 어떻게 하는지를 비디오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그 5월 초순에 꽃에서부터 다른 작물을 다 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채 같은 경우에는 장마가 오기 전에 1차 수확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수확을 다 했고요. 수확하고 나서 그 뿌리는 한 15일 정도 있으면 땅속에 다 녹아버리거든요. 특별하게 뭐 가지나 고추 같은 뿌리는 좀 오래 가지만 나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9월쯤 돼서 다시 정식을 하려고 지금 밭을 뒤집었죠. 제초매트를 갖다 걷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를 정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기다가 유기농 목록 공시에 올라간 흑사랑 TV를 저희가 현재 넣고 있는데, 저는 주로 사용량 기준량의 한두배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층에다 뿌려주는 거죠. 근데 표층에다 뿌려주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왜 이게 무경운이 가능하냐면, 보시다시피 토양이 딱딱해지지 않아요. 부드러워져요. 미생물을 자주 쓰는 것, 그 다음에 거름 넣는 것, 그 다음에 제초 매트가 덮어지면서 거기에서 이제 토양이 굉장히 좋아져서 부드럽게 되기 때문에, 이런 작은 도구를 가지고 두둑을 정리하고 표층 시비하고 해서 이제 농사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표층에다 뿌린 그 퇴비를 갖다가 골고루 이제 전체에 퍼지게끔 그런 작업을 해주죠. 예. 그 다음에 그 걷어냈던 제초 매트를 다시 이제 그 자기 위치에다가 덮어준 작업을 합니다. 덮어주고 이제 핀을 꽂아서 단단하게 결속을 하게 되죠. 동영상을 빨리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5월, 그 다음에 9월에 이런 작업이 두번 정도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경운하지 않고 기계 쓰지 않으면서 무경운으로, 또 표층 시비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똑같은 장소에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이제 야채에 적합하게 재배되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또 저희가 과채에 또 해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또 별도의 동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반 야채와 달리 열무, 얼갈이, 알타리 이런 것들은 구멍을 30cm 간격에다 심을 수는 없잖아요. 줄파종을 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제출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제초 매트를 갖다가 한 15일, 길게는 20일 정도 덮어놓으면요, 그 안에 있는 풀들이 다 사가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그 제초 매트를 벗겨내면은 이 풀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흙을 갖다 약간 좀그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퇴비를 뿌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약간 30cm 간격으로 줄을 내서 길게 줄을 긋죠. 그리고 거기다 손으로 이제 씨앗을 파종하는 겁니다. 파종하게 되면 이미 풀이 완전히 잡힌 상태에서 파종이 되는 거고, 그런데 다시 어떤 풀이 나기 전에 벌써 열무, 알타리, 얼갈이가 훨씬 빨리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풀의 경쟁에서 이기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수월하게 제초 없이 이걸 수확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유기농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잣암식 농약이 상당히 매력적인 건요,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의 얼굴에 닿아도 메스껍지 않고요, 전혀 거부감이 없을 정도로 되게 친화적인 농약입니다. 그리고 벌과 거미의 피해를 거의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벌 때문에 농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농사를 짓다 보면은, 아, 참 식물에 병이 너무나 종류가 많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그 벌레와 균들을 잡는데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진딧물을 잡을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모든 충을 다 잡는다. 흰가루병을 잡을 수 있으면 모든 균병을 다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런데 잣암식 방법이요, 이 진딧물과 흰가루는 거의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좀더 응용하시면 보다 더센 균, 탄저병까지, 또 그다음에 담배 거세 미나방, 가장 방제가 어려운 총체벌레까지 거의 완벽하게 제거할 수 있죠. 그다음에 놀라운 사실은 잣암식 농약을 열심히 쓰시면요, 모기가 안 생겨요. 모기가 안 뜯겨요. 그게 아주 장점 중의 장점입니다. 잣암 농약은 여기 보시는 다섯 가지가 다예요. 이걸 갖다 어떻게 혼용해서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균과 충을 제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직접 만들어 쓰기 때문에 비용을 20배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잣암 유튜버에는 탄저병을 어떻게 잡는지, 총체벌레를 어떻게 잡는지, 또 진딧물을 어떻게 잡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잣암유황 만드는 방법, 잣암모일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들을 어떻게 혼용하는 방법까지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3년 만에 이제 공백을
깨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450명이 들어가는 백마을을 임대해서 저희가 강좌 3시간을 합니다. 여기 오시면은 지금까지 연수에서만 썼던 자담식을 경수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법을 저희가 제시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강좌를 널리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